지난번 진돗개는 근친상간을 하지 않는다는 영상을 올린 뒤에 실제로 그런 애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이 태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랑이와 바루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때도 아랑이는 발정이 온 상태고 친해지기 위해서 바루를 만나게 했죠. 발정 온 암캐가 처음 수컷을 만나면 지금 아랑이가 바루한테 보여주는 저런 모습이 정상입니다. 순수성 있는 진돗개들은 발정이 와도 수컷을 만나면 일단은 튕깁니다. 그리고 수컷이 가진 정성과 아양을 다 떨어야 친해지죠. 지금 으르렁거리죠. 발정은 암컷들은 수컷에게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컷이 정말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잘 다독거리고 달래서 친해지고 그래야만 교배가 이루어집니다. 성질내는 아랑이가 보이죠? 저것이 정상적인 만남의 모습입니다. 수컷을 만나는 암컷은 저렇게 행동을 합니다. 지금 다른 암컷이죠. 아랑이 딸인 백야인데, 백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기인데 백야는 승질내죠? 네, 저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바루가 아랑이한테 작정하죠. 최근에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것이 정상입니다. 수컷을 만나면 적기니까 냄새를 맡게 해주고 꼬리도 약간 비틀리지만 일단은 튕기죠. 튕겨서 수컷을 안달나게 하고 수컷이 자기한테 끔찍이 잘해주고 하면 그때야 차분히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순수한 진돗개인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물론 전에 부부였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바루와 아랑이는 아마도 2, 3일 안에 내버려두면 합방이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수컷과 발정난 암컷의 만남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이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이 만난 첫 모습을 보았을 때 아랑이가 뒤에 보시는 영상에서 보여주는 진국이와의 만남의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아랑이와 진국이의 어떤 혈연 관계에 관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최근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진돗개는 근친상간을 하지 않는다는 똑같은 제목으로 딸이 아빠인 개에게 들이대는 장면을 찍어놓고 수컷이 아빠가 거부를 한다는 식으로 올렸는데 개의 근친상간을 거부하는 것은 수컷이 아니고 암컷입니다. 그 영상의 채널의 주인공은 내버려두면 바로 교배가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진국이를 만났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것은 정상적인 암컷이 수컷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아랑이는 발정이 왔고 적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서로 만남을 주선한 건데 아예 누워서 계속 젖을 보이죠. 저것은 보통 1년 미만 아내 헤어졌다 만난 자식을 대하는 어미의 모습입니다. 과거 천도농경 시절 입양되어 간 아이들이 다시 방문했을 때 간혹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랑이처럼 제가 듣기로 절에 45일에서 입양되었다고 하고 둘은 지금 4년 만에 만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랑이는 바로 만나자마자 자기의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저도 아랑이의 짝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뒤져서 진국이를 찾아내고 어렵게 힘들게 진국이를
입양해서 왔습니다. 거금을 주고 데려왔죠.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것입니다. 보다시피 지금 계속 아랑이는 진드기 잡기 신용도 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진국이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발정난 앞내를 맡은 진국이 입장에서는 차분한 이성적으로 아랑이의 시그널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교 영상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태클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나 진돗개라고 기르시는 많은 분들이 견사를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 자신들의 개는 근친을 합니다. 암컷이고 수컷이고 뭐 아버지와 딸이고 또 자매간에 근친을 해서 교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엄청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클이 음으로 양으로 들어오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던 사람들도 저에게 다른 방법으로 항의 비슷한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순수한 진돗개 순혈도가 90이 넘어가는 아이들한테는 근친상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 천도농장 시절에도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순혈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아닌 이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천도농장 시절에도 저는 동배들 또 부모 자식들은 늘 합사를 같이 해서 한 무리를 이루게 해왔었고 그것은 지금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연구소에서 순혈도가 60만 넘으면 애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서 근친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진돗개로서 순혈도가 90이 넘는 아이들한테서는 그런 일은 꿈에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결코 용납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조금 심한 말로 하면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허락하지 않습니다. 암컷입니다. 허락하지 않는 대상은 이 상황을 보고서 제가 어차피 연구소 애들은 다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마크로젠에 지금 진국의 유전자 지문이 나왔습니다. 마크로젠에서 지문이 나온 것은 애견연맹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또한 아랑이의 유전자 지문도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성견인 아랑이와 진구이가 유전자 지문에 의해서 모자 관계임이 밝혀졌고 애견연맹에서 아랑이를 진국의 모견으로 인정한 혈통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애견연맹은 새끼 때 어미와 함께 있는 사진이 동봉되었고 그 시기가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가 아닌다면 유전자 지문 검사를 통해서 모자 관계가 또 부자 관계가 확인되어야 혈통수를 적게 발행해 줍니다. 물론 유전자 지문에 의한 진국이의 매크로칩 넘버까지 기재가 되죠. 이 영상을 보시고도 근친을 하지 않는다는 진돗개의 특성에 대해서 태클을 거시는 분이 설마 또 있으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르는 개가 제가 기르는 개와 다르다고 해서 제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발상, 저는 글을 쓰거나 영상을 올릴 때 근거 없는 것을 함부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르는 견사에서 기르는 많은 분들이 기르는 개와 우리 연구소의 개들이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이 왜 다를까라는 의문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돗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순수성에 대해서 뭔가 연구소 애들과 다르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